붓끝이 이리저리 휘어짐에 좀 컨트롤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이 느낌을 오히려 잘 살려서 그리면 더욱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물고기 아트입니다. 이번 시간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붓 리뷰 시간입니다. 저는 붓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요. 다른 말로 하면 장비 탓을 좀 하는 편입니다. 제가 어떤 붓을 주로 사용하는지 평소 궁금하실 텐데요. 제가 사용하는 붓을 앞으로 차차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붓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바로 홀베인의 사인붓이라는 붓인데요. 정확한 명칭은 홀베인 SD 사인 앤 디테일 붓 1호입니다. 올 초에 홀베인 담당자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붓인데 리뷰용은 아니었지만 제가 사용해보고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사실 제가 쓴 이 붓은 유화용 붓이에요. 그런데 수채화 그리는데 써도 되냐고요? 물론입니다. 물론 붓은 수채화용, 아크릴용, 유화용 등등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굳이 한정지어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. 보시는 것처럼 붓 모가 수채화 용도로 사용하기에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딱 수채화 붓이었습니다. SD 단축이라고 똑같이 생겼는데 붓대가 짧은 브러쉬가 있어요. 이 SD 단축 붓은 수채화 유화 겸용이라고 합니다. 붓대가 짧은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SD 단축이 좋을 것 같아요. 사용감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 붓은 콜린스킴으로 물이 묻으면 물 흡수력이 좋아서 부드러운 탄력을 느낄 수 있는 붓입니다. 붓끝이 굉장히 가지런해서 작품에 사인을 하거나 정밀화처럼 세밀하고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붓이에요. 저는 주로 세밀한 선을 그리거나 꽃그림 그릴 때 사용을 하는데요. 개인 작업에 있어서 디테일 묘사를 할 때 꼭 써주고 있는 붓이랍니다. 붓 호수는 000호, 005, 0호, 1호, 2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SD 단축도 호수는 동일해요. 사인 디테일 붓인 만큼 가느다란 세필 붓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. 붓의 길이를 잠시 이야기해 드릴게요. 국민붓인 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화홍붓과 비교를 해봤어요. 화홍붓보다 길이가 1cm가량 더 길고요. 물을 적시지 않았을 때는 붓모가 이렇게 한올한올 살아서 벌어져 있어요. 물을 한번 적셔볼게요. 물을 머금어서 이렇게 상당히 통통해졌죠? 그만큼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붓입니다. 물기를 조절할 때는 티슈에 붓끝을 살짝 대서 소량의 물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좀 더 많은 양의 물을 빼고 싶을 때는 붓끝이 아닌 붓대에 가까운 붓모 부분을 티슈에서 살짝 눌러줍니다. 물기가 없을 때는 붓의 탱탱한 느낌이 없어져서 붓끝이 이리저리 휘어짐에 좀 컨트롤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. 붓 모양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 느낌을 오히려 잘 살려서 그리면 더욱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물을 듬뿍 했을 때는 꽤 오랫동안 채색을 할 수 있어요. 물을 많이 오래 머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색도 촉촉한 느낌으로 되면서
그림 그리는 중에 물기가 마를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SD붓으로 채색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홀베인 SD 사인 디테일붓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붓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오늘도 즐겁게 예쁜 그림 그리세요. 감사합니다.